저 이름이 안톤 숄츠인데요. 저는 원래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 출신 저널리스트 안톤 숄츠. 그는 30여 년을 이곳에 머물며 한국 사회의 이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국 ARD 같이 프로듀서로 많이 일했는데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테마, 가끔 문화, 사회 관련된 테마, 가끔 뭐 참사 관련된 스토리도 당연히 만들었고 94년부터 지금 거의 30년 가깝게 여기 한국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수대교하고 상품백화점, 저는 한국에서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겼던 일이니까 약간 저의 첫 인상, 이 나라 조금 위험하다, 그냥. 대구 지하철 참사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들어봤죠. 그때는 한국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호기심도 있었고 조금 더 이 스토리 한번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구 길 위에서니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년 전 그날이 펼쳐졌습니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지하철 사고. 누군가는 예고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을린 벽 위에 새겨진 사연들. 숄츠 기자가 대구의 그날과 마주합니다. 중앙노역 한모퉁이에 남겨진 이름 지은이. 숄츠 기자는 지은이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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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밤에 문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데 먼 길을 찾아주셔서 아, 괜찮습니다. 예, 얘가요. 4월 1일은 우리 큰딸 지은이구나. 25살 수학 선생님을 꿈꾸던 지은이는 사진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 낳느니 못 낳느니 하다가 나왔습니다.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깥에 갔다 오면 있었던 이야기 미주얼 고주얼 다 하다시피 아빠 아빠 하면 자기 이야기 들으라고 무릎을 쳐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일기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숙제를 하고 공부를 했다. 엄마가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 좋다. 하지만 지은이가 쓴 일기를 마저 읽지 못합니다. 20년 전에 그날 담임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신천역에서 타고 중앙역에서 내려가지고 1070호 이제 그 방화한 이제 열차의 반대편 열차 그 열차를 타고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 그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중앙노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시작된 화재. 순식간에 반대편 전동차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씨가 붙은 지 불과 7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 다 내려가면 어떡하나, 이거 하나라도 써야 될까, 이거 하나라도.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머리가 멍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게 겁이 나기 시작해서 좀 중앙노역으로 그때 바로 달려갔었죠. 그러니까 벌써 그때 막 연기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그때도 막 가슴이 쿵쿵쿵 막 뛰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매캐한 냄새가 막 나면서 옆 주변에서 울부짖는 소리, 막 통제하는 소방관들 소리. 제가 방해는 안 할게요. 확인만 하게 해줘. 그래, 확인만. 화재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중앙노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곳엔 박남희 씨도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딸내미가 있어요 지금. 좀 답했어 이제 그렇게 자격인에서 바로 탔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기차에서 불 났다 하더라고. 진짜 그렇게 났는 불인 줄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 불 나도 잘 대처될 끼니까 그 어른들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조심하게 나와 이제 이렇고 그렇고 끈끈하게 이게 아무리 좀 이상해 안 찝찝한 거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지 내가 다시 전화를 할게. 이 전화 그때 벌써 하면 연기가 꽉 찼어. 말을 못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지? 명이 못 찾고 있어 형님. 형아 얘를 부를게.
어차피 엄마 하는 것 같은데 뭐 말 못해. 그리고 그 시간이 불과 5분 상간에 그 이후로 통화가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황은찬 씨. 5분 만에 도착한 중앙로역은 이미 진입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고 모르겠어요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냥 소리만 하면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예. 지금 소리도 별로 안 들린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래 눈에 선한 게 이 선로에서 그 승강장에서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상에 사람들이 막 이래. 끔찍하죠. 그런 건 다시 안 보고 다시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 보면은 승강장을 가득 메운 연기에 바로 앞 계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기 어느 정도였나 하면 그 광고 이래 그 해난 그 광고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녹아가고 열기였고 녹았으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온도가 한 1000도 정도, 그 정도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속에 내 아내하고 내 딸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참혹한 거예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도 51명입니다. 사망자 수가 지금까지 128구인 것으로 확인돼 사망자는 모두 13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대책본부는 불에 탄 전동차들을 차량 기지로 옮긴 뒤 시신 수습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 중앙노역은 물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통사고라도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보존을 하고 수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현장을 훼손하는 그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현장을 보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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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들이 오늘 대책본부로 찾아와 거칠게 항의합니다.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다는 불안감은 남겨진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가족이 발견됐다는 그 얘기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때였는데 그냥 시에서는 그냥 그렇게 다 해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게 막 화가 났었죠. 유가족들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14점의 유해를 직접 찾아냈습니다. 주민등록, 지갑, 가방, 쓰레기 더미에서 유품을 찾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정, 또 분노, 슬픔, 수용, 우울 이런 어떤 심 마음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큰 상실을 처리하고 또 그걸 애도하고 그걸 자기 삶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제 슬픔을 빨리 처리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욕구가 거세질 때 애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고 발생 후 유가족들의 시간은 세상과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딸을 잃은 박남희 이우석 부부. 아니 그래도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뭐 20년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당연히 좀 시간 많이 지나갔지만 근데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느낌이 바뀐 게 있어요? 20년 세월이 좀 지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그 감정도 벌써 저하고 느낌이 나는 게 저는 아직까지 어제 일 같고 아직까지 오늘 며칠 안 됐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직까지 살고 있고 집에 오니까 얘 방에 들어가니까 하여튼 되게 좀 힘들었지. 딸이 떠난 후 부부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남몰래 울어야 했습니다. 동에 내 액세서리하고 그냥 이렇게 이 목걸이가 그때 이제 사고 당시에
이제 끼고 있었는데 연결 고리는 다 타고 없어지고. 어머니는 딸이 남긴 마지막 유품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네, 이게 참 희한한 게 이렇게 꺼내면 그때 그 지하철 사고의 그 맥한 연기 냄새가 아직 이렇게 나는 느낌이 진짜 아직 옹기가 느끼고 냄새가 나고. 꿈에 그리던 피아노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난 미영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그 길을 동생이 걷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언니가 이렇게 적어놨는 거였고 끊임없이 좀 연구하고 궁금해하고 좀 탐구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언니. 동생은 남겨진 악보 속에서 그리운 언니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언니 외모 보면서 조금 더 참고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흔적에 더 이렇게 덧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언니가 사용했던 거는 그냥 이대로 두고 싶어가지고. 갑작스러운 이별은 저마다 다른 모양의 슬픔으로 찾아옵니다. 고열의 흔적도 없이 타버린 현장 속에서 단 한 줌의 재라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내 아들의 시신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근데 시신은 못 찾으니까 재라도 찾아야 된다. 재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간호학과 선생이었지만 너무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그렇게 지하철역 곳곳에서 발견된 탑승자의 흔적들. 비로소 마주한 가족의 모습은 그날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닭뼈 나오잖아요. 그 닭 다리뼈. 그런 거 몇 개 놓고 이게 이제 김옥수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좀 이게 뭐 하단 뭐 막 좀 하단 좀 뭐가 좀 막혔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죠. 내 마누라라니까는 내 마누라인 줄 알고 내 딸이라 그러니까 내 딸인 줄 알고. 근데 남아 있는 시신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혜진이 게 오히려 더 커요. 국가수의 담당자가 말했는 것처럼 안에 혜진이가 있고 거기에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어서 아무래도 집사람이 더 많이 탔겠죠. 대구시 회는 이번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을 시민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단 120여일 만에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애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애도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건 피해자의 마음과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건 애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정신의학적으로 그건 국가 행사지 심리적인 애도라고 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전혀 마음은 처리되지 않는데 행사는 해버리니까 어떤 갭이 생기는 거지 사람들이. 빨리 잊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5일상, 3일상 지내고 사고제 지나면은 훌훌 털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참사의 희생자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참사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의 죽음들이 굉장히 때이르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요. 숄츠 기자는 그 당시 신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 속 사건의 원인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참사가 있으면 약간 생각해야 되는 게 제일 빨리 보도하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확실하게 스토리 더블 체킹하고 그 다음에 보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세월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 보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디스커션 여기 한국이 많아요. 그거는 좋은 저널리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울게 만드는 게 보다 사람들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느낌 만드는 게 보다 좋은 스토리 그냥 백그라운드까지 제대로 체킹하고 그런 사람들 이 전체 문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론은 무리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장인도 아줌마는 어디 있었어요? 아줌마는 어디 있었어요? 기계실에 기계실에 그쪽에는 괜찮던가요? 연기가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사람들 많습니까?
왜 지금 갇힌 데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때 12시. 빨리 비켜주세요. 빨리 비켜주세요. 누구 났어요? 나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비켜줘요. 한마디 내주세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보도보다 자극적인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쏟아지는 보도를 통해 재난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추적하거나 탐사 보도가 아니라 여론이 막 들끓게 만들었어요. 그 방화범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체가 부자유하고 어눌하다는 걸로 정신질환자를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마스크홍키를 빼고 도주를 해서 승객들이 갇혀 죽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보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난은 복합적인 원인들로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도덕한 어떤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인격화시켜버리면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 원인은 숨겨져 감춰지게 돼요. 나중에는 피해자들이 시민대책이랑 사고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원인이 뭔지 알아야겠다. 그래서 밝혀낸 게 이제는 굉장히 되게 그러니까 저가 낙찰. 그러니까 평균가액보다 한 50% 60%를 단가로 후려쳐서 싸구려 전동차를 제작하고 그게 이제 불의 타겟 외텐 화재가 이제 급격하게 번지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을 밝히게 됐죠. 대구시는 오히려 참사의 수습을 위한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사의 조사 대상이다라고 이 가족들이 규정을 하거든요. 343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는 불과 4개월여 만에 수습됐습니다. 참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이름은 처벌 명단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32명의 희생자가 묻힌 묘역에는 흔한 묘비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뭐 돌도 없고 뭐 표시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 거기 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비교할 만한 스토리 아니지만 근데 그 2차 대전 때문에 그리고 홀로코스트 때문에 그 베를린 핵심에서 어마어마한 큰 기념관 만들었잖아요. 독일의 제일 어두운 역사 기억하기 위해서 왜 이런 거 여기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에 있었던 우리한테 어떤 레슨이 있어요. 우리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잊어버리면 또 똑같은 실수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2년이 됐습니다. 4주기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7주기 희생자 추모식이 지하철 참사가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시간은 늘 그렇듯 흘러갔습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 행렬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7년이 된 지금도 시랜드 참사 기억하시죠?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던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 38명이 숨진 참사 좁은 골목길에서 너무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유가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내 아이가 희생이 되었는지 만약 신이 있다면 왜 그렇게 애들을 목숨을 이제 앗아갔는지 참 궁금했어요. 알고 싶고. 되풀이 되는 재난에 아버지는 세상을 향해 또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미안한 마음이 예, 좀 많았죠. 우리가 잘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만약에 삼풍백과점 때 이런 것들을 더 잘했다면은 우리는 사고 안 당했을 거 아니냐. 도시가스 참사 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다면 우리는 사고는 안 났을 거 아니냐. 내 가족, 내 아들, 딸들이 되살릴 수 없다는 거는 일찍이 알아요. 그렇지만 내 아들, 딸 같은 그런 희생이 없는 세상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군마현에 위치한 우에노 마을. 이 마을 산 능선엔 위령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천여 명이 살아가는 소박한 마을. 하지만 이곳엔
내년 2만 명의 사람들이 찾습니다. 고가족구ですね, 고노노. 고가족구です. 고가족구ごとで. 家族でも18人か亡くなっている方もいますよ。 それすごかったですよ。 まだ自分も若かったけどね。 どこの遊びにげね。 毎日毎日遺体を運ぶヘリだと思って。 1985년 8월 오스타카 산에 추락한 일본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산등성에 추락하며 52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였습니다.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고 후 38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사요나라って 言えないんですよ. 突然の 事故 때 사요나라를 聞けなかったこと すごく辛い いいことで今でも心に残っています. 누구에게나 그렇듯 아들 켄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小さい時の飼ってた犬の。これ大好きなんで、お祭りの時で。で、これが亡くなる 1ヶ月前一緒に花火を見に行った時の家族の時の。 네. 사고 당시 아들은 불과 9살이었습니다. 私は主人と一緒に一人で旅に出すので空港まで見送りました. ここから40分ぐらい空港までなんですけど、 で、そのまま帰ってきて、実はバスの途中、バスに乗って帰りは帰ってきたんですけど、 飛行機の機影が消えたっていうバスが出て、まさか息子の乗ってる飛行機だと思わなかったんですけど。 어머니는 아들의 기억을 그림책으로 남겼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품은 아들의 운동화였습니다. あの日、ケンちゃんが履いていた小さな運動靴はしばらくして山の中で見つかった。片方はちぎれていた。歩きたそうにしていたけど、辛くて箱にしまった。抱きしめることができたのは ずっと後になってからだった。去年の月日では無理です。私は20年以上経ってからしか開けられなかったので。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아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3日ぐらいしか開けないんですよ。あれしたら嫌だなと思って。ね。結構 あの、オスタカの土がそのまま。そうですね。出てるんでね。わかりました。大変辛い。唯一の遺品なんですね。そうです。これしか残ってないの。わかりました。昔の記憶をずっと思ってる、思っていらっしゃるってことですね、ずっと。でもずっと見れなかったですね。辛い。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もういいじゃないっていう言葉は 辛いですね。もう忘れるってことは絶対できないことなんだけど、その辛い気持ちはすごく分かっている人たちが周りにいて、分かってくれるからこそ、ちょっとこう力づけてあげたくって。 노다 마사키씨는 참사를 기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합니다. 一回はとにかく生命がなくなるんだけど、しかし、 自分が生きてたことを思い出してくれてる人がいる限りはね、その人は思い出されて、思い出していただける人たちの中で生きてるんです。二度目の死はですね、思い出す人が全部この世から去ってた時に、私は本当に消えることができると言えるかもしれません。 이곳 마을 주민들의 중심에는 위령의 정원이 있습니다. 例年4月25日から11月14日までの期間を定めまして、慰霊登山をさ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38年間毎年毎年ですね、 絶やすことを考えずに続けてきて、さらにこの先もですね、もう永遠にこの慰霊の務めを果たしていく、あるいは墜落現場は
신생아 바쇼토시테 오마모리 오시테이크. 마을 주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来て、遺族の方もね、元気な方とか家族、亡くなった人のお参りをしたりして、うちにも毎年泊まってくださってましたけど、もう37年も経つとね、もうみんな年配になっちゃったり、絶対行こうと思っても、今日の話じゃないけど、3年間もね、この予約を取っても待ってるんですよ。私も知ってる人だし、だけど、 来られ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今年来てくれ、来てくださればいいなと思ってね、体調が良くなってね。 주민들은 가족의 슬픔을 기꺼이 함께 짊어집니다. 지은이 아빠 윤근 씨는 운영하던 공장을 이제야 정리했습니다. 아직 지은이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은이가 여기 와가지고 청소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청소하고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수박을 먹고 있는 이제 애의 모습이 이 공장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옹알이를 할 때 녹음을 했습니다. 엄마의 돈 닦고 엄마의 돈 닦고 공장 곳곳에는 여전히 지은이의 목소리가 스며 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 오고 가는 시민들 사이로 먼지가 자욱합니다. 공기에 뿌려진 작은 먼지 한 톨에도 딸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는 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윤지은 1979년 8월 16일 3시 52분 출생. 언제까지 극하고 살되 네 인생도 있는 거 아이가. 뭐 이런 것들. 주위에서 자꾸 잊으라고 그러죠. 그럼 잊으라고 해가지고 그게 잊혀지느냐 하면은 안 잊혀져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선의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좀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그렇게 위축이 되는 거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버리지 못해 아버지는 딸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는 그 슬픔을 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18일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이 딸을 기억해 주는 단 하루. 위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그리고 안전한 올해 추모식에는 유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218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딸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어머니 상님이는 저희들 가슴에 참 예쁘게 남아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참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딸아이 가고 평생을 이제 한마디의 위로로 제게 남아있으니까. 아버지는 비석도 없는 딸의 묘역을 한참 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고 왜든 고마운 있는 놀이다.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성원하고 함께해 주신 분들 이 때문에 이때까지 견디고 온 힘이 대화방법으로 그래. 얼마나 고맙다고 그래. 내 인생에서 내 죽음을 함께해 준 사람 그 고마운 눈물이 난다 자꾸. 아빠가 보고 싶어 안 되잖아.